넷플릭스 가입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세요? 계정 확인부터 해지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해주세요. 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계정 찾기입니다. 유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넷플릭스를 검색하고 화면 중앙에 있는 넷플릭스 계정 찾기 서비스 안내를 선택해주세요. 본인 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유플러스 TV 요금제를 선택한 뒤 아래 넷플릭스 계정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유플러스 TV에서 가입한 넷플릭스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동으로 넷플릭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이미지를 눌러주세요. 계정을 선택하고 멤버십 해지를 눌러주세요. 해지 신청을 완료한 후에도 종료일까지는 계속 넷플릭스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5일에 해지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종료일이 2월 29일이라면 그때까지는 계속 넷플릭스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을 확인했다면 해지 완료를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해지 이유를 모두 선택한 다음 완료를 눌러주세요. 신청이 완료되고 종료일에 자동 해지됩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LG U+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U+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고객님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